알다, 알게 되다, 알아보다, 알아차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다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다 know라고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알게 되다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뭐뭇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어, 이거를 어제서야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 I knew 혹은 I got to know 아니면 심지어 I became to know, I become to know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know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어서가 문제라기보다는 know랑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다 라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know라는 말이에요. know는 좀 짧게 정리를 할게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걸 거라서 그래요. know는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know the way. 나 길을 알아. I know the way there. 나 거기 가는 길을 알아. I know. I know his phone number. 난 걔 전화번호를 알아. I know where she lives. 저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I don't know why there's so many people there. 난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I don't know why there's so many people there. 어떤 사실이나 어떤 정보, fact를 알고 모르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know라고 표현을 하죠. 네, 두 번째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Understand. 근데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물론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은 갖고 있지만 이 understand라는 말이 들어있는 문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요, 이해하다보다는 알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I understand how you feel. 저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를 합니다. I understand how you feel. 저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에서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해요를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I understand how you feel. 전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해요. 저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렇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해요. 저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I understand why she did that. 저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해요. I understand why she did that. 저는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해요. But, 하지만, I don't agree with her decision. 그녀의 결정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I don't agree with her decision. 그녀의 decision, 결정에 동의하잖아요. I don't agree. I understand, 이해는 하지만 I don't agree. 네, understand에는 이런 측면이 있죠. 어떤 이해를 하는 거. I understand, but I disagree.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약간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죠. I understand why she did that, but I don't agree with her decision. I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네, 부정형이죠.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I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What it means.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What it means. I don't understand it. I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네, 세 번째 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그냥 뭘 단순히 알고 모르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알게 된다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애예요. Find out 그리고 figure out 두 개를 묶어서 배워볼 거예요. Find out, figure out. 다시 말하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 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Find out. 난 그거를 어제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는 몰랐지만 어제서야 이제 무엇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know나 understand를 쓰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et to know, become to know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영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find out라는 말을 써야 돼요. I found out about that yesterday. I found out about that yesterday. 어제서야 하면 just yesterday라고만 하면 돼요. I found out about that just yesterday. 난 그거를 어제서야 알았어. 또는 어제서야 알게 됐어. 네, 절대로 여러분이 got to know, become to know를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게 되다는 항상 find out. 자, figure out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 거냐? 뭔가를 figure out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알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figure out. I figured out how to use it. I figured out how to use it. 어떻게 사용하는지 how to use it I figured out 찾았어 또는 알았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어 I figured out how to use it 거길 어떻게 가는지 알았어 I figured out how to get there I figured out how to get there I figured out how to set up the alarm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알았어 I figured out how to set the alarm figure out랑 find out랑 이제 비슷한 점이라면 몰랐던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 변화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find out는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모르는 거를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figure out는 뭔가의 방법에 대해서 또는 해결책을 알게 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figure out 자, 네 번째는요 re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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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realize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realize가 깨닫다 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깨닫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요 깨닫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쵸? 문제가 뭔지 드디어 깨달았어 라고 하나요? 문제가 뭔지 드디어 알았어 라고 하나요? 물론 깨달았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말을 실제 상황에서 편하게 쓸 때요 문제가 뭔지 드디어 깨달았어 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라고 하겠어요 보통 알았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 라는 말을 영어로 배울 때는 이 realize 라는 단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I realized what the problem was 문제가 뭔지 알았어. I realized what the problem was. 문제가 뭔지 드디어 마침내 알게 됐어. I finally realized. I finally realized what the problem was. 네, 앞서 얘기했던 find out, figure out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쯤 이 realize랑 어떻게 다른 거지? find out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I found out what the problem was도 그럼 맞는 거 아닌가? 뭐냐면 어차피 해석은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문제가 뭔지 알게 됐어. I found out what the problem was. I realized what the problem was. 네,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정리를 꼭 해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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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otice를 오해를 하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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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notice를 알리다 라는 뜻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notice는 절대로 알리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notice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notify가 있는데 이게 알리다예요 notify 알리다 notify 그래서 notification 우리가 어떤 그 앱에서 그 알림 있죠 알림 설정을 notification이라고 해요 notification notify 그게 이제 명사겠죠? notify가 동사고요. 알리다. notice는요. 물론 이제 명사형도 있지만 동사형으로 썼을 때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notice를 동사형으로 썼을 때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notice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보고 어떤 특이한 점이나 어떤 바뀐 점, 변화된 점을 그런 거를 뭔가 캐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I saw my friend at school today and I noticed
She had gotten a haircut.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봤는데 머리를 잘랐더라고. 이 떠라구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떠라구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바뀐 점이나 내가 뭔가를 알아차린 점, 뭔가를 특이한 점이나 뭔가 바뀐 거를 내가 캐치를 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내는 그 의미 전달을 하는 게 했더라구죠. 그쵸? 머리를 잘랐더라고. 그쵸? 이건 누구가 얘기해줘서 안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고, 그쵸? I noticed she had gotten a haircut. I saw my friend at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봤는데 I noticed she had gotten a haircut. 물론 이걸 직역으로 해석하면은 머리를 자른 거를 알았어. 캐치를 했어. 이런 얘기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할 때는 머리를 잘랐더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이런 게 바로 notice예요. notice. 네, 그런 의미에서 이 notice라는 말도 뭔가를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이 변화 과정을 얘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find out, figure out, realize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She came out with a new album and I noticed her style had changed a little bit. 네, 그녀가 새로운 앨범을 냈는데 She came out with the new album 또는 She released a new album And I noticed 알았어, 알아차렸어, 캐치를 했어 I noticed that her style had changed a little bit 걔의 스타일이 좀 바뀐 거를 알겠더라 좀 바뀌었더라, 바뀌었더라고 I noticed her style had changed a little bit.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notice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I ran into my friend on the street this morning and I noticed she looked a little different. 오늘 아침에 길에서 친구랑 마주쳤는데 I ran into 마주치다 I ran into 마주쳤다 I ran into my friend on the stree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길에서 친구랑 마주쳤는데 I noticed 알았어, 알아차렸어, notice, 캐치를 했어 I noticed she looked a little different 좀 달라 보이더라고 어딘가 뭐 좀 달라 보이더라고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를 알았어, 캐치를 했어 이런 의미에서 notice, I noticed 상대방한테 직접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 noticed you were drinking a lot of coffee today Did you have trouble sleeping last night? 당신 오늘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즉 많이 마신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아차렸다 notice를 했다 catch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I noticed you're drinking a lot of coffee today 당신 오늘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걸 알았는데 Did you have trouble sleeping last night? 어제 잠을 좀 못 잤나요?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치셨나요? Did you have trouble sleeping last night?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notice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긴 목록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게 워낙 쓸 일이 많은 말이에요, notice. 물론 find out, figure out, realize 다 쓸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 notice 자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notice랑 좀 비슷한 거예요 recognize예요 recognize 네 아까 제가 notice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알아차리다 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그 말을 듣고 잠깐만 그거는 recognize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recognize recognize가 물론 이제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recognize는 뭐냐면 뭔지 알다가 recognize예요 뭔지 알다 또는 누군지 알다 뭔지 알다 This morning someone said hello to me on the street but I didn't recognize him 오늘 아침에 길에서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난 걔가 누군지 몰랐어 누군지 몰랐어 I didn't recognize him 누군지 몰랐어 I didn't recognize him Do you recognize this author? 이 책의 저자 누군지 아세요? Do you recognize this author? 보고 누군지 알겠냐 이런 의미예요 recognize recognize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보고 그게 뭔지 아는 거 그게 누구인지 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recognize라고 한다고 해요 She looked very familiar but I couldn't recognize her 굉장히 어디서 본 듯했지만 누군지 몰랐어 She looked very familiar 굉장히 어디서 본 듯했지만 익숙해 보였지만 not 이거 보였지만 She looked very familiar but I couldn't recognize her 누군지 몰랐어 I couldn't
recognize her. 네, 이런 식으로 recognize를 쓸 수가 있어요.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notice를 하는 거는 그게 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점이나 바뀐 점을 내가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notice라고 하는 거고, recognize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또는 누구를 보고 그게 뭔지를 내가 아는 거,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거를 우리가 recognize라고 해요. If you saw your boyfriend's handwriting, would you recognize it? 당신의 남자친구의 손글씨를 보면 알아보시겠어요? Would you recognize it? 네, 여기서는 recognize 말고는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Recognize, 알아보시겠어요? 즉, 그거를 보고 그게 뭔지, 그게 당신의 남자친구의 손글씨인지, 그게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If you saw your boyfriend's handwriting, 당신의 남자친구의 손글씨를 보면, If you saw your boyfriend's handwriting, Would you recognize it? 알아보시겠어요? Would you recognize it? 네, 이런 식으로 recognize를 쓰는데 notice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 했죠? Find out, figure out, realize, notice, 이제 recognize까지 얘기가 나왔죠? 네, 다음 일곱 번째요. Be aware of. Be aware of. 네, 요거는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e aware of는요. 어떤 것의 어떤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Be aware of.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즉 그 정책이 있는지 저는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I wasn't aware of that policy. I wasn't aware of that policy. They were aware of the rules. 그들은 그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We were aware of the rules. 우리는 그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죠. Be aware of the rules. We were aware of the rules. They we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They were not aware. 그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몰랐어요. They we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They were not aware. They we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네, 이런 식으로 be aware of. know랑 좀 달라요. know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거라면 be aware of는 그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 be aware of. 자, 여덟 번째요. be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familiar라는 말만 듣고 이건 익숙한 것에 대한 얘기 아니냐. 물론 맞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문맹에서는 이게 익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be familiar with는 그냥 알다, 잘 알다, 뭔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상태, 잘 알고 있는 상태. 잘 안다를 know well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know well는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 know well는 보통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 no, I know him well.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be familiar with라고 해야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 숙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be familiar with. Oh, I'm not very familiar with this topic.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I'm not very familiar with this topic. Are you familiar with this kind of situation? Are you familiar with this kind of situation? 당신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세요? 이런 상황을 잘 아세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kind of situation? 네, 이런 식으로 be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에 대해서 잘 아는, 뭔가에 대해서 익숙한, 또는 뭔가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 잘 숙달이 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be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know well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Be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써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거를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 들으시고 좀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Tell. Tell. 이번 영상에서 지금 저희가 뭘 배우고 있는 거죠? 알다, 알게 되다, 뭐 알아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빠뜨려 놓을 수 없는 게 tell이에요. tell. 물론 tell은 누구한테 뭘 말하다, 말해주다, 누구한테 얘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는 말이지만 tell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냐면 판단하다 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판단하다. 근데 이 판단하다가 그럼 알다랑 뭔 상관이냐? 사실 그 뜻이 판단하다지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게 알다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I can't tell what it says.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I can't tell what it says. 만약에 어떤 글씨가 굉장히 형편없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잘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게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형편없이 이렇게 손글씨로 뭔가 써져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게 이게 지식에 대한 건가요? 아니죠.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읽질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I don't know what it says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지금 눈앞에서 주어져 있는 거를 보면서 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게 난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는 판단이 제대로 안 돼, 판단이 안 서 이런 의미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tell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I can't tell what it says. I can't tell the difference.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어.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 I can't tell how they are different. I can't tell the difference. Can you tell what this is? Do you think it's water? 넌 이게 뭔지 알겠어? Can you tell what this is? 여기서 Do you know what this is? 라고 하면 안 돼요. Can you tell? 이게 뭔지 지금 여기서 이 당장 이 순간에 이걸 보고 판단이 돼? Can you tell what this is? 넌 이게 뭔지 알겠니? Can you tell what this is? Do you think it's water? 물인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tell라는 말을 써서 판단하다 라는 의미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말 속에 쓰일 때는 알다 판단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알다 로 쓸 수 있는 말이 tell. 네, 이쯤에서 제가 꼭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realize와 notice의 차이예요. 아까 notice가 뭐라고 그랬죠? 뭔가를 보고 어떤 변화된 점이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보고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 캐치를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notice를 한다고 그랬죠? realize라는 말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분명히 헷갈리게 되는 두 단어인데 notice and realize. 근데 realize와 notice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realize는요,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깨닫다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깨닫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보나 사실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그게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맞춰지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realize예요. Notice는 반드시 우리와 없던 외부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tice. 뭘 보고 notice 또는 뭘 듣고 notice. 뭔가를 뭐 만져보고 notice. 네, 이번 영상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았죠. 이 알다, 알게 되다, 뭐 알아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뭐 8가지, 9가지 정도 얘기를 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예문을 작성해보고 확인을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아래 댓글란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